하면서 좀 슈팅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걸 가져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윤영우 지나치고 네 바로 슛! 어! 들어갑니다! 네! 조대철의 선제 득점! 네 이거 슈팅 한 번의 슈팅으로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. 네! 이게 곧바로 지금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자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스코어 1-0! 네 지금 그리고 이 공이 네 다시 보시죠. 네 윤용호가 한 차례 밀어줬고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. 아 이게 아까 조금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그라운드에 물을 많이 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이 땅에 떨어지면서 스피드가 더 붙은 것 같아요.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골키퍼 한 점의 리드. 자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투지가 보입니다. 왼쪽 측면 정영웅 박스 안쪽까지 심투 한 번에 외발 코스 뒤쪽으로 네, 한 번에 아! 시민축구단 동점골을 뽑아냅니다. 네 지금 이 후반전에 돌입을 하면서 당진이 지금 지속적으로 왼쪽을 많이 노렸거든요. 네. 네 이번에도 왼쪽에서 시작된 공격이었고 이 컷백 패스를 뒤로 빠지자마자 이 완벽하게 네,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. 네 후반전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안 된 명성준의 오른발 다시 보실까요? 스로이 날카롭게 들어갔고 네. 센스 있는 정영우의 터치 그리고 컷백. 지체하지 않고 명성준의 마무리. 네, 지금 이 교체 들어온 선수들끼리 뭐 만들어낸 건가요? 네. 네, 지금 오.